Yes, absolutely. I haven't seen anything like it before. It was an emotional roller coaster. There were times when I was happy and there were times that I cried. It was beautiful.저희 선문대학교 무도경영학과 태권도 시범단은요, 무도경영학과에서 지금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랑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사스 지역을 순회를 했고요. 지금 여기 시카고에서 보름, 다음 서부 지역인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또 이제 공연 예정이 있습니다. 매우 영광적이고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태권도 이 붐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태권도 도복 입고 있으면 코리안으로 다 알고 있어서 제가 나갈 때마다 너무 태권도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다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좋아하는 시범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선문대 같은 경우에는 관객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범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범이 한 20분만 해도 굉장히 힘든 시범인데 저희가 송판을 한 400장 깨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근무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20명 갖고 소화하기 쉽지는 않은 시범인데 학생들이 본인들이 좋아하고 열정이 있어서 이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